김진태 강원도지사가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인제와 태백 영월에 케이블카 설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한 인터뷰를 주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았는데 지사가 단독 판단을 내릴 대상이 어떤 거냐는 질문에 영월 태백인지 케이블카를 하고 싶은 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한 질문엔 드론 택시를 개발한다고 예산을 엄청 축내는 일이 벌어져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사 의뢰하게 됐고 이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모양도 좋지 않은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고 답했습니다.